그래, 이걸로 다 쓸어주겠어. 갑시다. 아니 저거 최근에 냉장고를 부탁해서 김풍 작가가 만든 그거 아니야? 아직 괜찮아. 오케이. 원래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거에 이거기다가 감전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. 나이프 플레이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전 안 그랬어. 아니 일단 그거 그 요리가 진짜 딴 건 몰라도 발상은 엄청 기발했잖아요. 기발했어 진짜.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요리였어. 만화에서 사실 만화에서 튀어나오 만화에서도 안 튀어나올 것 같긴 하지만. 제가 보고 감탄했어요, 그거. 그 요리 보고서. 비켜! 아따, 그레네이드 탄 많다. 아주 마음에 들어. 탄을 잘 모았어. 자 이제 여기다가 공원 열 아니 바로 여기 써주고 아 이제 이 구간에 이제 이 게임의 마지막 구간이자 제가 할 때마다 제일 헤매는 바로 그 구간이 기다리고 있군요. 네 이제 난이도를 떠나서 할 때마다 헤매는. No.
자, 떨어뜨린다. 뿅. 제가 내 꿈 꾸고. 여기도 떨어지냐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제가 시작하는 지점이 좀 다르긴 해요. 엄청 큰 차이가 있진 않은데. 네, 히치님 안녕하세요. 카를로스. 질. 자, 카를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. They're planning on launching a missile directly into the city as soon as day breaks. 나니? The explosion will be powerful enough to destroy everything. Are you sure about that? Positive. I heard it straight from a supervisor. They'll go this far to cover their tracks? Come on, we have to hurry. There isn't much time left. 손 내밀면 더욱하고 터정. 자, 처리 시설 열쇠. 고급 스프레이. 와, 이건 뭐 진짜. 수많은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스프레이가 풍족했던 적이 얼마나 되든가. 아, 배고파. 빨리 끝내고 밥 먹자. 아, 진짜 밥 먹고 나서 나 다크 소울 해야 되는 거야? 세상에, 몇 번을 하는 거야 다크 소울을. 처음부터 그것도. 아니, 하는 건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다. 세이브 파일을 벌써 세 번째 날렸어. 할 때마다 몇 달 만에 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. 이씨.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. 진짜 기억 진짜 기억 안 나는데요. 막 하는데 지금. 무명왕도 이번에 잡으면 세 번째 잡는 거야. 네, 들었어요. 근데 전 스타1도 안 했던 사람이라 스타1 캠페인도 안 해봤어, 제대로.
쳐가지고. 그리고 스튜도 안 해봤고. 스타1에 대한 내 기억은 98년도 이후로 내가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. 브루드워도 나오기 전에 오리지널 시절에 그때 막 PC방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 사촌형이 PC방 가자 그래서 PC방이 뭐야 했는데 거기 컴퓨터 있는 뭐 게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따라갔거든. 그때는 나는 게임의 깨짜도 모르던 시절이라가지고 형아 우리 이런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아 괜찮다고 막 큰엄마한테 돈 받았다고 놀 거기서 놀다 오라고 해갖고 갔는데 그래갖고 스타원 시켜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난 뭔지도 모르고 SCB만 뽑다가 우리 사촌형이 좀 있으니까 가디언으로 싹 밀어버리러 오더라고. 그 이후로 안 했어요. 그 이후로 스타원을 한 적이 없어. 그걸 몇 번 당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.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한 내리한 몇 판을 졌더니 별로. 그리고 저그를 그다음에 뭐 저그를 시켰는데 오버로드만 뽑다가 또 마린 부대한테 털리고 막. 아니 얘 왜 공격을 안 해? 이랬어. 막 FPS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. 비슷했던 것 같아. 사촌 형이 PC방 가자 그래가지고 총게임 하자 그랬는데 형아 사촌 형한테 계속 져가지고 내가 콘솔 게임을 시작하게 된 건 사촌 형이 날 무참히 처발랐기 때문이 아닐까. PC 게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류의 게임에 대해서 뭐랄까 흥미가 없어졌어. 정말 자연스럽게 처리 샘플. 뭐 온라인 게임은 저도 뭐 나중에 바람의 나라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긴 했는데 스타랑 뭐 FPS 장르에 대한 모든 그 흥미는 그 이후로 사라졌죠. 네. 감은 뭐에 재미가 없는데 할 줄 모르는데 맨날 털리기나 하고 사촌 형한테. 아 그거 바람의 나라 하신 분들은 아실텐데 19레벨 되면은 튕기던 그 시절에 그게 있었어. 버그가 하나 있었어.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접속해서 무료 취업한 레벨 넘으셨습니다 메시지 뜨기 전에 노란 비서로 존나 성 옮겨다니면은 안 튕겼어.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.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한동안 그거 막히기 전까지 엄청 했었어.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네. 자 다음으로 뭐야? 어? 와, 좀 다르구나. 다행이야.
그래가지고 속으로 와 이거 찾아낸 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랬었는데. 이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쉽게 푼 듯. 삐. 오케이 장비 매치. 자 아이템 정리를 좀 하고 가자. 또 보스전이든가 정확하지가 않은데. 놈의 사실 바람의 나라도 전 지존까지 키운 적도 없었거든요. 근데 그냥 했어. 내가 왜 지존을 못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뭐 그런 꼼수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없긴 했는데 참 어렸을 때 나는 근성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하다가 그냥 질리면 안 해버렸거든. 그냥 그런 것도 한 80, 90까지 키우고 안 해버리고 막. 한 95까지 키우고서 나머지 경험치 올리기 질려가지고 안 해버리고. 하다가 RPG 게임도 하다가 귀찮으면은 그냥 에디트 써버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. 진짜 옛날이네. 쉬쉬쉬.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꼭 봤어. 바람의 날 안 할 때도 한동안 조랑이 만화는 항상 봤었는데. 그랬었지. 바람의 나라를 전혀 안 할 때도 조랑이 만화는 계속 봤었는데 한동안. 자 이제 또 파이팅의 시간인가? 내 기억이 맞으면 그런 것 같은데. 이 조합으로 못 이기는 게 더 이상할 거야. 역대 제일 탄이 풍족하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. 바하스리 하면서 퍼즐에서도 안 헤매고. 아 진짜 다크소울 싫어합니까? 또 해야됩니까? 끄정 아니 다크소울 자체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걸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된다는 거에 탄력이 오는 현자 타임이 오네요. 아주 깊고 진하게. 분명 내가 백업을 해뒀던 것 같은데 위장하드 말고도 메일로도 백업을 해놨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. 아, 찾아봤는데. 니콜라이? Nikolai? So, you want to get out of here alone? Is that your plan? I made certain none of the other supervisors survived.
아니 뭐 세이브 파일이 서버 기속이 아니 그 계정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. When it comes to discussing my bonus. Then why kill me? I'm not on their payroll. 아니 왜 클라우드를 지원을 안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. The amount is modest, but there is a reward to be claimed upon the confirmation of your death. That's great. Except I have no intention of contributing to your retirement fund. 어. 주갱. 죽었어. 악당의 최후. 아우 채찍질 너무 좋아해. 총알만으로도 못 잡나? 한번 총알만으로 잡아보는 걸 한번 시도해보려고. 아야! 아야! 너무 패대기 너무 친다 임마. 어휴. 아유 패대기 좀 그만 쳐이. 뭐야 왠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뭐지? 야 이쪽으로 와 시간 없어 임마. 어디 허접한 게. 아니 원래 저거 아까처럼 데미지 입혀가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되는데 총으로 순수한 총댐으로 잡아본 적이 몇 번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.
에르놈을 거의 30발 넘게 가까이 쏟아야 돼. 잘강. 워닝, 워닝, FBI 워닝. 엘리트 강님, 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잘가. 어디서? 어디서? 막 써도 돼. 남는 게 탄이야. 하지만 가기 전에 인벤 정리는 하고 가야죠. 어? 매그넘 탄이 남아있었어 심지어. 헐, 이럴 수가. 갑시다. 아니요, 똑같은 건데요. 왜요? 와이, 뭐 더 좋아 보여요?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? 아, 그건 아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별로 비트레이트가 많이 필요 없는 게임이라 그럴 거예요. 고사양 게임하면 또 차이나. 저는 웬만하면 5000K 이상 안 올리거든요. 신작 게임도 웬만하면 5000K 이상 잘 안 올리는 편이라서. 아, 물론 맛만 먹으면 10000K, 20000K도 올릴 수 있는데 어차피 기간에 있으니까. 근데 뭐 비트레이트가 사양을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인터넷 소스를 더 쓰는 거지. 또 10000K 정도 되면은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뻣뻣 심하시거나. 절충점 5000K라서 그냥 5000K 이상은 잘 안 올려요. 그렇긴 한데 그래도 버퍼 심하시다는 분들이 있으니까. Jill! Jill, where are you? 그리고 트위치 서버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8000K를 정도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. 프레임 손실돼 버려 가지고. I'm here. What's up? I got us a ride. The chopper engines are running and ready to go. On my way. On my way. The city's about to become ground zero. Hurry up.
And don't forget...